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일축압축 실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삼축압축 실험은 뭐 우리 학교도 삼축압축 실험은 지금 두개 지분으로 갖고 있고 모든 뭐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토질이 지금 하는 학교에서 삼축압축 실험 장치가 없는 학교 없어요. 이거는 전단 강도가 토질 역학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이게 실험적으로 가장 토질 역학의 특성, 흙의 특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학적인 실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축압축 실험 장치를 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주 복잡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의 대학생들, 그러니까 토목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뭐 며칠 정도 여러분들 배우면 충분히 실험을 할수 있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실험적으로 테크닉만 조금만 배우면 실험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이게 조금은 뭐좀 귀찮고 이게 뭐라 해야 되래? 실험 비용을 많이 수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조금 간단한 실험으로도 뭔가 이 특성을, 흙의 특성을 간편하게 평가해 볼수 있다 하고 나온 게 뭐냐면 일축압축이에요. 일축압축은 지금 뭐냐면 시그마3가 0인 조건 옆에 주는 구속압을 주는 이 장치들이 다 필요 없는 거지. 실험 장치도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C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냥 단순하게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깨지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 모원이 하나만 딱 나타나니까 무엇을 할수 없느냐? 지금 시그마 3가 항상 0인 조건이에요. 그럼 모원이 시그마 0인 상태로 이렇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파괴가 지금 이렇게 났는지 이렇게 났는지 이렇게 났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접선인지 몰라요. 모원이 만약에 지금 여기에 뭐두 개가 있다고 치면 아 이거구나 하고 특정할 수 있겠지만 오원이 하나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어떤 부분이 접선지를 모르는 게 C값, 파이값 결정이 불가능하다. 자, 이런 지금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축압축 실험은 실험이 대단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때 지금 파괴에 이르는 요 강도, 일축압축 강도죠. 일축압축 강도를 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일축압축 강도는 지금 요 원에서 따지면 나중에 비배수 전단 강도의 반이 되는데 이거는 이론적일 것뿐이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일축압축 실험을 행하는데 함수비가 적정히 있는 불포화 상태에서 행하는데 그때의 일축압축 강도는 지금 단순하게 여러분들 점착력과 이때의 지금 이제 구속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있는 거는 많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론적으로는 비배수 전단 강도가 또는 비배수 점착력이 일축압축 강도의 반이라고 이렇게 쓰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착력을 일축압축 강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다 하는 정도만 가끔가다가 이거를 지금 기사 시험에 뭐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실제와 약간 틀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자, 용어적으로 한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보고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적으로 이제 보는데요. 자, 첫 번째는 예민비입니다. 자, 교란된 시편과 불교란된 시편의 일축압축 강도는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디서? 점성토예요. 자, 점성토는 주로 뭐에 의해서 지금 강도를 발현하느냐? 점성에 의해서 발현해요. 점성은 어떤 거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입자의 배열의 구조에 좌우가 돼요. 그러니까 입자 파티클 사이의 전기적 힘과 이런 배열에 좌우가 돼요. 자, 여러분들 이런 구조를 우리가 면모구조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구조를 어떻게 돼요? 분산 구조 또는 이상 구조하고 얘기를 했죠, 그죠?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이 불교란 어떤 상태에서 흙을 흐트러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입자 배열 구조를 가지면 교란이 되면 보통 이런 이상 구조를 가져요. 교란된 식으로. 그래서 교란에 의해서 입자 배열이 이상 구조로 된 이산화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강도가 떨어져요.
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점성토는 불교란 시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찰흙을 가지고 놓으시는데 찰흙을 처음에 가만히 놔두고요. 아주 있을 때 여기에 얘를 만지면 좀 그런 딱딱한데 얘를 쭈딱쭈딱 하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흐느적흐느적 떨어져요. 이런 게 지금 이상에 대해서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란이 되면서 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란된 시료의 일축압축강도와 불교란 시료의 일축압축강도가 형격히 차이 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예민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토는 예민비가 뭐 16, 그래서 아주 뭐 퀵크레임 아주 예민한 흙도 있고요. 모래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점성이 있는 사질 성분이 있는 이런 것들은 예민비가 없죠. 뭐 교란이 되더라도 교란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교란된 시료나 불교란 시료나 거의 비슷한 강도를 갖게 되는데 이런 점토 쪽으로 가면 이런 예민비 아주 예민한 교란에 예민한 이런 특성을 갖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예민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직소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불교란 된 거를 확 흐트러뜨리면 교란을 시키면 강도가 어떻게 되냐면 뚝 떨어져요. 강도가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 교란된 흙이 시간을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물론 함수비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란대에서 입자가 지금 재배열되면서 강도가 떨어졌던 것이 점점 강도가 회복을 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강도를 점점 회복을 해서 그 언젠가는 긴 시간입니다. 그 언젠가는 불교란 상태처럼 원래 상태처럼까지 강도를 이제 회복을 해 나가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강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자, 교란되어서 감소된 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다시 면모화돼 이산화됐던 게 그러면서 강도가 일정 부분 회복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직소트로피 또는 뭐 여기는 틱소트로피, 여기는 직소트로피. 이거 뭐 한글로 쓰다 보니까 뭐 이런 거야. 뭐 스펠링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떤 책에서는 직소트로피, 어떤 책에서는 틱소트로피 뭐 발음하기 나름 뭐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자, 그 다음에 전단 강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실내 실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접 전단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전단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런 그림 말고 사진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이런 상자예요. 모래를 넣고요. 전단 상자에 요 위에도 모래를 이렇게 채워 있는 겁니다. 모래를 이렇게 채워 있고요. 여기 잘려 있죠? 자, 그러면서 이쪽에 판을 눌러서 얘를 눌러요. 구속력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옆에 힘을 가해서 전단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생각하면 지금 뭐냐면 이러한 지금 파괴를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빼서 볼까요? 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를 눌러 이거야. 자, 얘를 힘을 눌렀습니다. 눌러 있는 상태에서 쫙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단을 가해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누른 힘을 작게 놓으면 전단 저항이 작을 거고요. 누른 힘을 강하게 하면 전단 저항이 크겠죠. 그죠? 자,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직접 전단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시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실험적으로 조금 뭐 쉽게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떤 실험이 쉽다 하는 거는 뭔가 또 단점이 있겠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직력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전단 강도가 커지니까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느냐? 내부 마찰각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지금 보도록 합시다. 자, 장점은 시험이 간단하고 빠른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쉽고 값싸고 하다는 얘기예요. 파괴면이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삼축압축 시험을 행한다면 이렇게 눌렀을 때 파괴면이 어디 가느냐 특정한 면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같은 이제 기울기에서. 그러면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파괴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직접 전달 시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요. 파괴면은 무조건 이거예요. 여기에 뭐 돌덩이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면에서 파괴가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면에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를 가장 취약한 면이 그 면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강대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배수 조건을 조절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물이 빠지고 나가는 걸 조절하기 어려워서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배수 조건이 안 되니까 사질토에 주로 쓸 수밖에 없다. 자, 전단이 진행되면서 파괴면의 단면적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단면적 응력이 작용했는데 전단이 이렇게 진행이 돼 볼까요? 그러면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안 닿고 이 부분만 지금 단면적이 되겠죠? 단면적이 변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응력을 변화하면서 고려를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서 요 단면적이 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응력 방향이 회전하고 응력이 집중돼요. 자, 요 끝부분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돼요? 가해지는 부분에서 응력이 여기는 크게 걸리고요, 요 부분은 작게 걸리고, 그래서 응력이 실질적으로 균질하지 않아요. 중력 회전하는 거는 그 타워 때문에 시그마가 이렇게 돈다,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요런 단점들이, 가지고 있어서 주로 어떻게 쓰느냐. 사질토,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사질토 쪽에 전단 강도, 파이 값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게 지금 직접 전단 시험. 자, 아까 얘기했던 일축압축 시험은 사질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사질토를 여러분 모래를 가지고 이런 시편을 만들어내기는 원형의 이런 시편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사질토를 모래를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서 잔입을 시키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일축압축 시험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뭐 물이 약간 섞여서 뭐 얼린다거나 얼렸다가 녹인다거나 뭐 하여튼 굉장히 난감한 얘기. 그래서 대신에 지금 이런 지금 이 직접 전단 시험은 배수 조건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점성토에서 적용하는 건 조금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직접 전단 시험은 사질토에 대해서 주로 적용하고, 일축압축 시험은 주로 점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딱히 완전한 점성토는 아니지만 시편이 자립할 수 있는 정도, 뭐 약간의 점성만 있어도 시편은 자립 가능합니다. 그런 쪽에 쓰는 게 지금 우리가 일축압축 시험이다고 우리가 볼수 있죠. 자, 이제는 전단 강도를 평가하는 현장 시험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이런 시험법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시공학 시간이라든가 다른 이제 뭐 집안 구조물 설계라든가 다른 교과목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토지적합에서는 일단 계략적으로는 이런 실험만 얘기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흙이 현장에서 이제 전단 강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현장 지반이 있어요. 그러면 이 흙의 전단 강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게 이제 주 목적인데, 이 흙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가 전단 강도가 얼마니? 하고 물으면 대답을 해주면 뭐 나는 C가 얼마고 파이가 얼마요? 하고 보면 뭐더 이상 얘를 괴롭힐 일은 없을 텐데, 내가 도대체 말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번 파괴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면, 자, 꼬챙이를 찔러놓고요. 두들겨 박아요. 지금 이게 SPT예요. 꼬챙이의 끝을 바짝하게 해놓고 꾹 눌러서 박아요. 이게 CPT예요. 자, 여기에 회전 날개를 이렇게 간이시킨 다음에 비틀어요. 이게 지금 배인 전단 시험이고요. 자, 여기에 지금 흙에다가 집어넣고 탐지 봉을 집어넣고 옆으로 부풀려서 팽창을 시켜봐요. 이게 지금 공내 제어 시험이에요. PMT고요. 자, 여기 옆에 흙을 하면서 끝에 부분을 내리누르면서 일부분 옆으로 팽창을 시켜봐요. 이게 지금 뭐냐면 다일러터 메터 테스트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흙에다가 힘을 가해서 파괴될 때까지 뭔가 힘을 가해봐서 어디까지 버티나, 너가 어디까지 버텨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현이 가혹할지 몰라도 흙에다가 잔혹한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왜? 자복을 안 하니까. 이 친구가 말을 못 하니까.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방법을 봅시다. 자, 표준 관입 시험이에요.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해놓을게요. 자, 표준 관입 시험이에요. 이 표준 관입 시험은 여러분들이 토목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탈토목을 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에 수회에 걸쳐서 바라볼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만큼 또 중요한 시험인데, 또 거꾸로 이 표준 관입 시험만큼 표준화되지 않은 시험법도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래요. 자, 집안이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일단 뭐 이렇게 산발이 뭐 이렇게 거치대를 놓고요. 이 집안을 뚫어서 요 위에다가 요 끝에 지금 뭐가 달렸냐면 샘플러가 달렸어요. 스프레이 스푼 샘플러가 달려 있고요. 이 위에를 일정한 무게를 갖고 있는 거를 내리치는 거예요. 일정한 높이 내리쳐요. 그래서 몇 번을 쳤냐를 재요. 그랬을 때요 끝에 들어가기를 30cm 관입을 할 때. 그러니까 시험을 세부적으로는 처음에 예비타 15cm는 버리고요. 이후 30cm 들어갈 때 관입할 때몇 번을 쳤느냐, 몇 번을 이 무게로 이 높이에서 얼마를 쳤느냐, 몇 번을 쳤느냐, 이게 지금 뭐냐면 N값이에요. 그러면 이 흙이 단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cm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두들겨야 될 거고요. 그죠? 이 흙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30cm 들어가는데 약하면 땅땅 쳐도 들어갈 거고요. 이 흙이 강하면 계속 쳐도 30cm 들어가려면 아주 많이 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흙이 단단한 거죠. 지금 요 타격 횟수 N값을 가지고 이 흙이 얼마만큼 지금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계약적으로 보는 게 지금 N값인데. 자, 이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요 끝에 샘플러가 달려 있어요. 시료를 뜰수 있는 장치가 달렸어요. 실험이 끝나고 밖으로 끄집어내면 이 샘플러 안에 이게 담겨 있는 여기 반 쪼개지는 샘플러에 여기에 흙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눈으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여러분만 해도 어떻게 돼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건 모래네? 이거 점토는 이건 구별하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 경험이 쌓이고 내공이 생기면, 아, 이게 점토인데, 계약적으로 어떤 점토? 이게 사질토인데, 어떤 사질토? 어떤 거에 어떤 거? 그러면 조금 더 내공이 쌓이면, 아, 이건 계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여러분들 흙을 눈으로 볼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 있는 현존하는 지금 다른 현장 실험 어떤 방법도 샘플을 채취해서 이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실험 방법은 없어요. SPT가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깊이마다 여기서 실험했을 때는 어떤 흙이, 여기에는 어떤 흙이, 여기에는 어떤 흙이, 그러면 지층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매립층이 있고요. 자, 여기 모래층이 있고, 여기 점토층이 있고, 요 부분은 다시 모래층이 있고, 화강봉화토가 있고, 여기는 화강암이, 하여튼 여기 풍화암이 있고, 여기 뭐 보통암이. 자, 이런 지층 구조를 알수 있는 거예요. 지층 구조. 자, 이거는 이 SPT 실험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SPT N값 신뢰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N값을 가지고 뭔가 이것저것을 해볼 수 있는 경험 모형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PT 실험을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마 앞으로도 이 SPT 실험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이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샘플을 육안으로 확인해서 지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SPT 시험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실험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높이에서 이 낙하를 시키면서 이때 타격횟수 30cm 관입시키때 N값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나중에는 낙하추의 무게 63. 몇 킬로니까 내 몸무게 정도보다 조금 더 가근, 낙하는 70몇 센치, 그러니까 상당히 큰 하중이 가해집니다. 꽝꽝 내칠 때 거기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N값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어떻게 보정할 거냐, 뭐 상자중 보정 어쩌고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실험이다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을 보도록 이게 자, 다음으로 볼 시험은 우리가 콘 간입 시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PT 콘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끝부분에 콘 모양으로 지금 약간 뭐 해상 떨어진데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좀 너무 크나요? 그래서 여기 면적이 10cm 제곱인데 요런 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쭉 연결 낮게 연결된 거고요. 이 집안에다가 지금 찔러 넣으면서 무엇을 측정을 하느냐 하면 콘의 선단의 지지력. 여기서 뭘 측정하냐면 간격 수압도 측정하고요. 요 옆에 있는 프릭션도 측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측정을 지금 얘를 찔러 넣으면서 여기 있는 거를 센서를 가지고 쭉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콘 간입 시험이고요. 주로 뭐 점성도 쪽에 많이 쓰이지만 사질도 쪽에서 많이 범뭐 집안에 다 쓰이는데 물론 이렇게 굵은 돌, 자갈 이런 경우에는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연속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의 강도 특성을 평가하고 지층 구조를 알아내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콘 간입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냐면 베인 전단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베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생긴 게 베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내가 요렇게 좀 잘라볼까요? 이렇게 좀 잘라야겠네요. 자, 요렇게 날개를 가진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보이나요? 자, 요렇게 생긴 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런 거 이게 지금 베인이에요. 베인. 이거를 집안에다 간입시키고요. 위에서 비틀어요. 이렇게 비틀어요. 이렇게 비틀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틀면서 파괴가 될때 어디까지 버티나를 평가해 보는 게 지금 베인 전단 시험. W 아니에요? 필드 베인입니다. 이거 오타네요. 그래서 베인 전단 시험을 현장에서 하는 베인도 있고요. 실내에서도 하는 베인이 있는데 소형의 베인으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베인 전단 시험을 필드 베인 그래서 FV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베인 전단 시험은 좀 이따가 뭐 지금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거냐면 이런 베인 날개를 가지고 토크를 가해지는데 자, 비배수 전단 간격은 베인의 지금 직경 높이, 직경 뭐 이런 거예요. 베인의 사이즈와 그죠? 베인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전단에 걸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 토크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는 지금 토크의 크기예요. 이거에 따라서 사이즈가 얼마냐, 토크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느냐? 비배수 전단 강도를 얻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점성토 지반의 비배수 전단 강도를 현장 실험을 통해서 얻는 가장 신뢰성 있는 시험으로 인정받는 게 뭐냐면 베인 전단 시험입니다.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런 베인 전단 시험은 지금 행할 때 이렇게 전단을 회전을 시키죠. 이렇게 비트는 겁니다. 회전을 시킬 때 얼마만큼의 지금 속도로 회전을 시키냐에 따라서 전단 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성이 있는 거, 엿가락 같은 경우는 엿을 내 천천히 늘릴 때의 강도와 빨리 딱 늘릴 때의 강도는 다르죠. 그래서 얘를 비틀 때 천천히 비틀 때의 강도와 빨리 딱 비틀 때의 강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전하고 있는 이 스피드를 실험적으로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 맞춰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베인 전단 시험은 지금 비배수 전단 강도를 이제 다음 수식처럼 평가를 하는데 불행하게 이거는 수식을 외우셔야 돼요. 자, 이 수식 유도를 여러 번 같이 해볼 수도 있는데 뭐 정이 궁금하시면 따로 저한테 오시고요. 이거는 뭐 어렵진 않지만 일단은 뭐 유도 과정은 뭐 생략을 하고 지금 이제 행합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유도 과정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뭐좀더 나가서 수평 방향의 전단 강도와 이런 수직 방향의 전단 강도의 비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뭐 이런 것들까지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면 대학원을 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현업에 가서 이런 것들이 궁금해질 때좀 전문가들한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전문가들, 뭐 이런 것들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오타였죠? 필드 A네요. V네요. W가 아니고. 자, 공내자 시험. 영어로는 프레저 매터 테스트예요. 이거를 좀 의역을 했어요. 공내에서, 구멍 안에서, 집 안에 구멍 안에서 힘을 가하는데 어떻게 하냐? 수평으로 힘을 가해요. 그래서 이런 구멍을 뚫려 있는 공, 물론 이런 게 구멍이 무너지니까 이 부분을 쇠파이프로 이렇게 막아놔요. 이걸 우리가 케이싱하고 얘기를 하고요. 케이싱 없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구멍을 우리가 나공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공? 그러니까 누드죠. 그러니까 나체할 때 그래. 그러니까 그냥 아무 보호 안 되지. 그냥 있다. 이런 게 나공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이런 탐침을 지금 집어넣고요. 옆에 힘을 가해서 부풀립니다. 그러면 흙이 이렇게 부풀려서 어디까지 부풀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언젠가 파괴가 되겠죠? 수평 방향의 힘을 가하는 이런 실험을 우리가 공내제하 시험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 공내제하 시험은 수평 방향의 어떤 지지 특성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유효하지만, 다른 실험에 비해서 지금 현장 실험으로서 응력 변형률 관계,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우리가 강도뿐만 아니라 우리 변형 특성, 모듈러스, 스티프니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지지력 계수, 뭐 이런, 어쨌든 이게 얼마만큼 변형이 될 건가 하는 문제에 관련된 계수들을 잡는 데도 상당히 유용한 시험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일러트맨스 테스트는 끝부분에는 찔러 넣고요. 그럼 CPT랑 비슷한 거죠. 옆으로는 요거보다 작지만 옆으로 힘을 줘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콘 CPT 시험과 공내샤 시험의 짬뽕한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장점을 다 이렇게 치한 잡종을 만든 거예요. 잡종이 우리 이 영어로 하면 하이브리드잖아요. 하이브리드. 그래서 이것저것 섞어놓은 거예요. 근데 잡종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는 장점을 취해서 아주 우수한 잡종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단점을 취해서 아주 망하는 잡종이 나올 수도 있죠. 하이브리드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 DMT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 특별히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일러톤 메타 테스트인데, 이 DMT 시험이 처음에 우리 시험법이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조금 이런 거에 각광을 받았어요. 아, 이런 장점을 가지고 뭔가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PMT의 장점도 있고 CPT의 장점도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PMT보다 낫지도 않고 CPT보다 낫지도 않아요. 어정쩡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두 가지를 취하면서 장점은 가지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많이 쓰진 않지만 이런 시험이 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현장 실험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